요즘은 타이완은 지금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거냐, 약간은 좀 변화가 있는데, 이번에 3중 전회에서도 국방의 중요성, 이걸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군사가 올해도 지금 국방비가 한 7.2% 증액해서 우리 돈 한 310조 정도 증액했거든요. 미국은 사실 이것도 안 믿죠.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 패권에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중국한테는 큰 타격이 온다. 그래서 타격이 더 심해진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은 이제 가능성은 좀 커져. 중국이 만약에 한 3일 내, 5일 내 6회 공군을 쫙 했을 때 딱 끝낼 수 있다라면 할 겁니다. 버튼을 누를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최근 시진핑 주석이 군 창건일을 앞두고 국경 해상 방공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걸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약간 양안 갈등을 포함을 해서 남중국해 연토 분쟁 이게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이걸로 인한 뭐 발언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교수님도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중국과 대만, 필리핀 등 인접 국가의 갈등 리스크를 강조하셨는데 그렇죠. 이거 약간 분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건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네. 중요한데 지금 8월 1일이 인민해방군 97년이거든요. 8월 1일. 8월 1일이. 8월 1일입니다. 오, 그러니까 네. 이제 2027년도면 100년이잖아요. 2027년도는 또 시진핑 3년임이 끝나는 그 다음에 4년임이 되느냐 마느냐. 근데 지금 3중 전에 분석했지만 될 것 같다는 거죠. 거기에 묻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네 개 발화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반도, 센카쿠 열도, 타이완, 남중국해. 요즘은 타이완도 뭐 타이완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거냐 약간은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슈가 지금 바로 남중국해 이슈가 좀 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일본, 프랑스가 지금 이 지키려고 하고 중국은 자꾸 하고. 그래서 뭐 지난 6월 달인가요? 중국과 필리핀이 또 충돌했잖아요. 6월 17일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외부의 분쟁 가능성 혹은 앞으로의 이제 이 충돌 가능성이 더 이제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번에 3중 전회에서도 국방의 중요성 이걸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우리가 여러분 중국 몽이나 했을 때 보통 중국 몽은 크게 세 가지 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흥국몽, 강군몽, 통일몽 다 이해돼 흥국몽은 넘버원이 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통일몽이니까 타이완 하겠다는 거. 두 번째가 바로 강군몽인데 이 군사인데 이 군사가 올해도 지금 국방비가 한 7.2% 증액해서 우리 돈 한 310조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비교가 안 되는데, 미국은 사실 이것도 안 믿죠. 이 블랙머니, 중국의 국방비는 사실상 미국의 거의 한 70, 80%가 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게 블랙머니인데, 뭐 중국은 뭐 국방 인력비, 뭐 훈련 유지비, 장비비, 뭐 이 정도만 해서 한 310조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들어가지 않는 뭐 우주항공, R&D, AI, 이게 다 돌고 어디로 가? 다 군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가장 부분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 패권에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전쟁은 다 첨단 기술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더 우리가 강조를 했던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점점 이렇게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있고, 지금 미국이 핵미사일 하는 부분에서 미사일을 지금 독일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리도 지금 배치하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뉴 스타트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핵탄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감축하는 협상이 우리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네. 원래 여러분 이 뉴스타트 조약이 미국이 한 핵탄두가 한 1,500개, 그다음에 러시아가 1,500개인데 더 만들지 말자. 그럼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된 건데 이게 지금 틀어지다 보고 뉴스타트 조약이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 분위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미국과 러시아가 아, 안 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1,500개인데 중국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없지만 보통은 우리가 한 500개 이상으로 봅니다. 그럼 합치면 몇 개? 2,000개가 넘죠. 핵탄두가. 네. 그럼 북한까지 들어가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1,500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하자.
러시아처럼 너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중국은 뭐야? 그걸 미국과 당신하고 무슨 내가 그 이런 이야기를 해?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 조약을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그것도 지금 파괴된 부분들이고 우리는 계속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쟁 가능성, 우리가 지난 시간 타이완 문제를 좀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 오늘은 지금 다른 측면에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앞으로의 이 분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부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이 보이전 이 핵탄두 경쟁. 지금 뉴스타트 조약 미국과 러시아가 감축하는 게 완전 찢어진 이상은 중국은 이 기회에 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게 지금 긴장감이 되고 있고 지금 4개의 발화점 이 부분 남중국해 부분은 계속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아. 타이완 부분에서는 약간은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 하는 부분이 있겠죠. 누가 될 것이냐?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안 그래도 뭐 해리스 트럼프 미국 대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대선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말 대단한 그런 역대급 이벤트가 있었죠. 뭐 총을 맞는다든지 트럼프가 그렇죠. 펜실베이니아 피격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또 갑작스럽게 이제 바이든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전격 등장을 했는데 뭐 컨벤션 효과 때문인지 또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은 트럼프랑 거의 비등하거나 앞섰다 지지율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일단은 지금 중국은 트럼프가 들어와는, 아까만 펜실베이니아 비극 사건이고 무조건 트럼프다. 그래서, 네네. 야, 이제 올 것이 왔다. 아. 그래서 뭐냐면 전부 다 이제 팀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군사, 정치, 외교, 안보, 그 다음에 산업도 마찬가지 각 영역, 반도체, AI 쫙 다 올려. 전문가들 보고서 다 올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엄청 준비를 했다고. 근데 갑자기 해리스가 딱 등장하네. 지지율 만만치 않네. 그럼 해리스도 지금 또 지금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트럼프가 오는 거에서 포커싱을 또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시진핑은 지금 뭐 트럼프를 응원할까요? 아니면 해리스를 응원할까요? 누가 되기를 바랄까요?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트럼프는 이게 좀 성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협상하기 좋고 뭐 사주면 다 좋아라니까 트럼프가 돌아오기를 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뭐 저는 뭐 전문가보다 굉장히 저는 당연히 시진핑은 바이든이 되기를 원했고 바이든이 안 된 이상은 지금은 이제 해리스가 되는 게 그래도 낫다. 예. 일단 해리스가 오면 일단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단 바이든보다는 강해질 겁니다. 일단 강해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리스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강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핵심은 이제 해리스가 오는데 해리스의 참모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누가 들어올 것이냐. 참모가 중요하거든. 네. 지금처럼 우리가 뭐 제이크 셜리번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뭐 그 방향성에서 갈 거다. 사실 제이크 셜리번이 매우 중국이 아픈데 할 말을 딱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조금 열어뒀다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도쿄 일렉트로닉스라든가 뭐 ASML의 이 장비들이 여전히 중국으로 이렇게 쿠션을 맞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적응해 있고, 땡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미국과 중국은 이제 분리된, 그러니까 기술, 우리가 말하는 디커플링이 된다고 보겠는데. 근데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게 1.0의 트럼프하고는 다를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때 트럼프랑 지금 돌아오면 닿잖아, 바이든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바이든의 좋은 것도 분명히 가지고 올 겁니다. 예. 거기 플러스 이제 관세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리는 정도가 확 때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랬냐면, 바이든이 때리는 건 잘 때리는데, 항상 20%가 빠져. 10%가 빠져. 그러니까 구멍이 새 나가지. 완전히 참, 속된 말로 죽여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오면 지금 트럼프 최근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야기잖아요. 요 며칠 사이인데
중국차 뭐 이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중국차 같은 경우 아예 뭐 고율관세 뭐 때리겠다 이미 또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는 이미 들어가지도 않지만 중국산 내연기관차 여러 가지 뭐 아예 뭐 못 들어오게 할 것이고 모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다 뭐 10% 보편 관세 60%까지 때리겠다. 근데 뭐 보니까 내가 당선된 건 2주일 안에 하겠다. 뭐 지금 이게 박순희 씨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2주일 내에. 그러니까 100일 내에 다 끝내겠다. 아. 네. 근데 이게 1.0의 방식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의 방식은 조금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큰 타격이 온다. 네. 그래서 타격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태인데 이제 이때는 트럼프가 오면 돼. 이제 한국한테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누구도 바로 해라. 제재. 그러니까 바이든은 우리 입장을 좀 생각을 해줬단 말이에요. 약간 동맹국의 입장을 좀. 동맹국 입장을 했고. 뚱 돌려서 이야기해줬다고. 네네. 네. 해주면 좋고, 막, 그지? 근데 트럼프는 뭐, 안 하면, 안, 뭐, 돈을 더 주던가. 방위비. 우리가 더 때린다, 하고. 너거? 한국? 이래시죠.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맹국이 먹힌다는 거 아는 것들이.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는, 야, 동맹국을 하더라도, 딱 해야지. 뭘 이렇게 돌려서 입장을 봐줄 게 뭐 있냐고. 한국 잘 사는 나라고, 타이완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기 때문에 압박이 우리한테 또 더 크게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그 압박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미국 문제도,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동참하게 되면 중국은 여러모로 미국이 때리고, 뭐 아까 동맹국도 같이 이제는 직격탄을 맞으니까 같이 동참을 하면 중국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다. 아. 대응하지. 아까 TFT 만들. 그러면서 해리스 이겨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타이완 부분에서는 네. 조금은 다르죠. 만약에 트럼프가 오면 타이완 부분에서는 긴장도가 더 중국 입장에서는 요거는 괜찮은데 아. 만약에 왜냐하면 저거 타이완과도 계속 이제 딜을 하잖아요. 그런데 타이완 부분에 딜을 하는데 어차피 결국은 타이완도 돈을 낼 거거든요.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지켜주면 하겠다고 네. 하니까 더 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을 더 낼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아무래도 이 뭐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약간의 이제 틈이 있다 보니까 뭐 중국의 타이완 침공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제 가능성은 좀 커져. 그래서 지금 트럼프 들어오면 중국의 대만의 침공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죠. 네, 그럼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대만이 돈 낼 거라는 이야기지. 아 미국한테. 네. 그럼 지켜줘야지. 예, 네, 지켜줘야지. 근데 문제 핵심이 뭐냐면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약에 한 3일 내, 5일 내 육해공을 쫙 했을 때 다 끝낼 수 있다라면 할 겁니다. 아, 그걸 감수 버튼을 누를 거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면 트럼프는 절대 뭐 바이든도 안 하지만 이 자국민의 피를 흘리진 않거든. 그러면 미군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다 들어가겠냐고. 오키나와도 있고 우리 저 평택도 있지만 그렇죠, 안 돼. 네. 그럼 그게 확신이 되면 역으로 곧 시간 안에 한 5일 안에 뭐 3일 안에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될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타이완 경제가 안 좋은 뿐만 아니라 타이완 다음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GDP에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 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타이완 뭐 전쟁의 당사국이니까 피해가 제일 많이 보지만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11월 달에 맞춰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정말 많다. 지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앞으로 이제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계속 실시간도 분석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사연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건 양안 전쟁? 대만을 어떻게든 좀 편입시키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5일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못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혼란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사연임 하는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내부에서는 공산당의 네. 지상 과제죠. 네, 어쨌든 간에 그걸 갖고 왔을 때 반도체라는 거 이슈도 있지만 중국인 대부분은 그건 중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상 가족이다. 이미 어릴 네.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 그러니까 중국 타이완이라고 하죠. 항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고 항상 중국에서는 지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같은 거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중국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고 인도 태평양으로 딱 가려 있는 게 지금 타이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된다고. 일단 우리가 말한 이 지경학적으로 이 반도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은 해양 강국을 꿈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연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트럼프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좀 시청자분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네. 일단은 올 초에서 아마 지금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누구야? 가장 방어할 적이 누구냐면 중국 1위 러시아도 아니에요. 41%가 그렇게 나왔어. 올 초에. 41%가 미국인들 대부분, 뭐, 한, 그래도 뭐, 갤럽 뭐, 조사를 해서 이제 한 건데, 41%가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중국. 41%인데, 그걸 민주당과 공화당을 좀 나눠서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적이다가 한 18% 정도 나오는데, 네. 공화당은 60%가 넘어요. 과반수 이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요? 트럼프는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쫄을수록 더 지지도 높을 수밖에 없다.